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근데 니네 그거 아냐? 외국 나가면은 한국인만 1대1로 싸운다? 한국인만 1대1로 맞짱을 떠. 한국인만 1대1로 맞짱 뜨고 중국이랑 시위 붙는다. 그러면 내가 중국 와이콤이라는 애한테 뭐 장난을 쳤나 나한테 그랬어. 근데 그 새끼들은 머리 일주일 동안 안 감아. 머리가 존나 무스바는 것처럼 머리가 항상 존나 이렇게 돼 있어. 근데 내가 걔 대가리 뒤통수를 쳤나 그랬어. 장난으로? 장난으로 뒤통수를 쳤는데 나딱 일어나면서 그 가방으로 나를 찍는 거야. 존나 웃는 데잖아. 존나 웃는 데서 진짜 뻥아리고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나 팼어. 존나 패가지고 학생들 다 도망가고 선생님 폴이라고 있거든. 여기 이빨 빠진 우리 폴 선생님? 안경 쓰고 백인? 그 선생님까지 내가 의자로 안 나가면 죽인다고. 그리고 그 새끼를 존나 깠어. 내가 그 새끼를 존나 팼다? 아 진짜로 진짜 내가 졌으면 졌다고 해 나는. 폴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빨 빠지고 존나 무서워가지고 NO 이러면서 나갔어. 근데 학교 끝나고 중국 오토바이가 PT백이 50대가 온 거야. 뒤로 쬐지. 어떻게 중국인들은 무서워버려. 걔네들 모아버려. 전화 때려가지고 이거 한번 하잖아. 그럼 이빨 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한국만 1대1 문화가 있어.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이 신기한 게 동남아 이런 데 가면 학교 가잖아? 한국 애들이 짱이야. 한국 애들이 제일 쎄. 독종인가 봐. 한국 애들이 제일 쎄. 성격도 쎄고 1대1로 싸우는 게 한국만 그거 돼 있어. 그 선생님이랑 연락 안 하지. 그 선생님 무서워서 쬐다니까. 진짜로. 잡아.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? 다시는 못 듣습니다.